이게 솔로엠이고 이게 M1 맥북 에어 어댑터거든요. 비교해 보시면 어댑터 차이가 제법 납니다. 서브 에버리 안녕하십니까? 채널 스몰샵의 천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솔로엠의 65W 3포트짜리 멀티포트 충전기를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오늘은 단구, 구멍이 하나 있는 단구짜리 충전기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최대 충전 출력은 65W로 동일하지만 3구녀, 1구녀에 따라서 확실히 좀 사이즈 차이가 느껴지시죠?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어댑터를 만든 솔로엠 삼성 아댑터 공식 제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구짜리 모델도 듬직합니다. 최대 출력 65W에 PD 3.0PPS를 지원하고 있어요. 우선 사이즈가 작아진 미니답게 기존의 제품과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사이즈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M1 맥북 에어의 충전기 어댑터와 비교해보더라도 확실히 작아짐을 알 수가 있어요. 성능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W거든요. 솔로엠 거는 65W입니다. 자, 솔로엠 단일 포트 같은 경우에 무게를 올려보면 123g 나오고 30W 출력의 맥북 에어 어댑터를 넣어보면 112g. 그래서 이 두 제품을 비교해보면 이 솔로엠 제품이 작지만 좀 단단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고, 하지만 출력 자체가 이 솔로엠 제품이 65W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죠. 그리고 같은 솔로엠의 3구 멀티포트를 올려보면 153g으로 무게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성능과 휴대성 면에서 확실하게 개선된 제품이죠. 그리고 최대 출력이 65W짜리라고 해가지고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사용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제품에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 당연히 충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충전기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충전이 되기 때문에 시간 면에서도 절약이 가능합니다. 아이폰 13 프로로 충전 테스트를 해볼게요. 47% 충전하는데 30분이 걸렸고 나머지 12%를 충전하는데 17분이 걸렸습니다. 제품의 기본 구성으로는 어댑터가 있고 그리고 짧은 케이블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케이블이 이 정도 길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케이블을 구매할 건데, 충전기는 초고속을 쓰면서 케이블은 초고속 케이블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초고속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긴 케이블을 구매를 할 때는 충전 용량을 얼마까지 지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처럼 한 번에 여러 가지 기계를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맥북도 쓰고 태블릿도 쓰고 핸드폰도 충전해야 되고 뭐 게다가 카메라까지 충전하고 기타 등등의 충전을 원한다고 하면 요 3구짜리 제품이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가볍게 다니면서 파워 충전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1구짜리 초고속 충전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C타입 한 개랑 그다음에 라이트닝 케이블 한 개 이렇게 두 개만 들고 다닌다 하더라도 요새는 어지간한 거 다 충전이 되니까 요 한 개만 가볍게 들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죠. 지난 영상의 3포트짜리는 여기에 영상 올려둘게요. 이 제품에 대한 링크는 아래 더보기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이 채널 스몰샵의 다른 영상에 보고 싶으신 분은 구독하기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